어제 우리말 연구 무대륙의 비밀이 풀리다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할 건데요. 사실은 오늘 이 책에 대해서는 오늘은 마지막 강의가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강의 전체를 다 책을 강의를 해버리면은 책이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 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책을 사서 공부를 하세요. 지금 여기 제가 책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연락이 안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오늘까지 해갖고 245명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 멤버십 회원 245명인데 하여튼 여기 주소와 전화번호를 보내지 않으신 분들이 아직도 한 90명, 80명 정도 되신 것 같네요. 85명. 그래, 그분들 명단을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혹시 이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은 꼭좀 여기 자기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여기 010-7936-1159로 문자로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지신 분들, 이렇게. 여기 스톱 해가지고 보세요. 요거를요. 지금 스톱을 해가지고 이렇게 서서히 보시면은 여기 명단이 있습니다. 요거 꼭 보시고 연락을 주세요. 아, 이게, 이걸 또 관심 갖고 보니까, 영어가 우리 글이라고 주장하시는 유튜브들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굉장히 많네요. 굉장히 많아요. 영어가 우리 글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최근에 방영된 게 아니라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10년 전부터 꾸준히 그거를 강의를 해 오신 분들이 아주 많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아무래도 강화도가 바로 영국인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야, 이게 사람들이 이런 주장할 수 있어요. 뭐 영어가 우리가 지금 한국말에 적어도 한70% 가까이가 그 어원이 한문에 있어요. 한문 어원인데 그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뭐 그리스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 그 영어가 저기 뭐야 라틴어 그러니까 그 영어가 그 로마어로부터 이게 영향을 많이 받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쪽 계통에서 라틴어로부터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해요. 라틴어라든지 그리스어 이쪽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거 아니냐. 그런데 물론 단어는 비슷한 게 많을 수 있죠. 그런데 의문법칙이 우리나라의 의문법칙이라든지 여기 법칙이 그 단어가 형성되는 그 법칙이 우리말과 너무 같아요. 영어가. 그래서 영어가 특별한 지위에 있어요. 영어가. 그 다른 유럽의 다른 언어들과 물론 단어는 공용적인 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랬으니까 단어는 프랑스에서 온 것도 있고 뭐 독일어에서 온 것도 있고 뭐 게르만어에서 온 것도 아니 다른 언어에서 온것 많죠. 우리가 한문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많듯이 그렇듯이 그런 영향 빼고 단어 그런 걸 빼고 보면은 문법적인 구조라든지 모든 것들이 한글과 많이 닮아 있어요. 영어가.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더라고. 아, 놀랬어요. 또 책이 몇 개가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책을 다 주문을 했는데 지금. 어떤 목사분도 있더라고 또. 목사분도 영어와 한글인데 이분은 또 G자하고 K자를 앞에다 넣어가지고 하면은 전부 다 한국말이더라고 또. 그게. 왜냐하면 G나 K는 무금화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G하고 K를 일반적으로 무금화를 시켜버렸더라고. 맨 앞에 들어가는 글자를. 그리고 G를 앞에다 넣어버리면은 전부 다 한국말이 되는 거야, 그게. 야, 참 놀랬어요.
그래서 이게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더라고. 많아요. 그런 게 유튜브들. 제가 이제 그런 유튜브들을 싹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듣고 있는데, 아,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영국과 우리나라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 그 이야기인데, 그거는 이제 차츰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훈민정음 창제 원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에 이제 그게 이 우리나라의 사신도를 이렇게 배치를 했구만. 여기 사신도를 뭐 서방 백호, 뭐 북방 현무, 여기 동방 청룡, 예? 동방 청룡, 뭐 남방 주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요거를 요 시읒, 지읒, 치읒 이런 것들을 배치를 했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런 게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28석이야. 28석에 별자리를 이렇게 배치를 했구만.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하늘의 원리, 그러니까 28수 별의 원리에 따라서 이게 이제 여기 음운 현상이 생기는 게 이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야,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기역은 어디서 발음돼요? 여기 목구멍에서. 그런데 기역, 여기 이응은 이쪽에서 발음되고, 더 훨씬 더 목구멍 안에서 발음되고, 니은, 시옷, 미음은 여기 혀끝, 이거 이를 거치면서 시옷이 발음되고, 니은은 혀끝에서 발음되죠. 여기 혀끝에서. 이 미음은 입술에서 발음되고, 이런 것들이야, 이게. 예? 발음 나는 곳, 꼬를 일단 기본 자음도, 그러니까 요거는 목구멍 안에서 요쪽에서 발음되니까 요 모양이 이렇게 기역자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발음되니까 기역은 요 시옷은 요 이빨에서 발음돼. 이빨에서. 그래서 이빨의 모양을 딴 거야. 이게 이빨에서. 니은은 혀 끝에서 발음돼요. 요 혀끝이 요렇게 올라갔잖아 지금. 그래서 니은이 발음되고 이응은 목구멍 여기 요 목구멍 안에서 발음돼. 이응은. 그래서 목구멍을 딴 거지,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미음은 요 입술 발음이야, 입술. 입술이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예요, 미음이. 그래서 여기 입술을 표시를 했다는 거지. 이렇게 엄소리 글자는 기역 혀 안쪽 목구멍을 닫은 모양을 번졌다. 기역과 키역은. 혓소리 글자 니은은 혀끝의 잇몸에 붙은 모양을 본뒀다. 니은, 니은 디귿, 티귿, 리을 이렇게. 그리고 입술 소리 모음 미음은 이브 모양을 본뒀다. 미음 비읍 피읍 이렇게. 잇소리 모양. 그래서 요게 이제 음양오행으로서는 기역은 목에 해당되고 니은 디귿 티귿 리을은 화에 해당되고. 그런데 하여튼 물과 또 영어 강하시는 분이 물과 불이 가장 중요하대. 그래서 니은 디귿 티귿 리을 그 다음에 미음 비읍 피읍이 가장 중요한 여기 그거였다는 거야. 잇소리 글자는 시옷의 모양을 붙였다. 목소리는 목구멍 모양을 붙였다. 자, 이런 거예요. 자음의 생성도. 여기 똑같은 거예요. 아까 그 그림을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티벳 글자도 이거 비슷하다는 거야, 지금. 티벳과 한글이 굉장히 비슷하다. 이게, 티벳 문자가, 여기 산스크리트 아니에요, 지금. 여기 산스크리트인데, 이것도 굉장히 비슷하다, 이거야, 지금. 가라, 타라, 바사, 까, 자, 자인데, 이게 아주 비슷하다는 거야, 지금 여기 한글하고. 한글하고. 그래서 티벳 문자는 천의 아래를 오른쪽 위에 찍었고, 우리는 아래에 찍었다. 이게 아래야인데, 이게.
여기 아레아인데, 이쪽에다 찍어, 이 사람들은 이 아레아 발음을 여기다 찍었는데, 우리는 요 밑에다 찍었다 이거야. 그것만 차이가 있고, 그걸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요게 지금 이라는 글자는, 이라는 발음은 이것처럼 갈고리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요게 이제 이렇게 위에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된 게 이라는 단어대. 근데 우리 한글식으로 이를 표현하면 우리의 글자와 매우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 그거를 저거를 한글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써진대. 여기 그러면은 기, 니, 디, 리, 미, 비, 히, 이, 지, 치, 키, 티, 피, 히가 된대. 이게 한글식으로 요 글자를, 요 갈고리 모양 된 글자를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대, 이렇게. 그리고 우도 역시 한글 지가 없으므로 우로 만들면 된다, 담는다. 이게. 이게 이렇게 갈매기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된 게 오라는 발음인데, 이오 계열도, 이 갈매기 모양이 오 계열도 이 갈매기 문자를 아래로 보내 오로 삼으면 비슷해진다. 다만 에는 티베트 문자에만 있고 우리는 에가 한글도 가림토도 없다. 이와 같은 유사성은 티베트 문자와 한글이 서로 같은 뿌리에서 각기 발전된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본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 산스크리트어가 이렇게 같은 글자에서 나왔대. 같은 뿌리에서. 그리고 이분도 이제 영어하고 한글이 너무 비슷하다는 이야기야. 지금 요 이야기가. 고대 한글과 이브 모양을 본뜬 영어인데, 이제 비읍의 음가가 입술 소리다. 비는 여기 윗 입술과 아랫입술을 옆에서 보면 윗 입술과 아랫입술을 본떴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요게 지금 입이잖아. 입을 윗 입술과 아랫입술을 본떠 가지고 비라는 여기 요 글자가 생겼는데, 그래서 요 브라이트는 밝이다. 그런데 여기 한글의 비읍 음가잖아요. 비읍 음가가 여기 입술 모양을, 입술에서 미음이나 비읍이 나왔는데, 여기 비읍이잖아, 지금. 그리고 시음가로, 요 키읔인데, 키읔 발음은 시음가로 입천장을 돌려 더 구부린 모양이다. 그러니까 요 시인, 요게, 요건데, 입천장, 시음가가. 이게 따르면 키읔은, 요 기읔을 좀 세게 발음하면 키읔이잖아, 지금. 키읔은 바람이 입천장을 타고 강하게 입뒤에서 나는 소리다. 그래서 저 중국 발음은 영어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정말로 중국은 더 영어하고 가까워. 중국은. 그래서 중국의 발음들은 기읔이 키읔으로 발음되는 게 굉장히 많아. 키읔이 발음을 되는 게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중국 발음들은 더 세게 발음하고 더 느리게 발음돼. 중국. 우리는 약하게 발음되고 부드럽게 발음되고 조금 약하게 발음돼. 우리 것들은. 근데 중국은 더 세게 발음된다고. 중국은. 그러니까 조금만 세게 발음하면 뭐 한문을 우리식으로 그대로 읽는데, 약간 더 세게 발음하면 중국어가 되는 거야, 그게.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커브가 뭐야? 우리말로 하면 구부잖아. 구불구불. 구부가 커브가 되는데, 우리 발음은 억세지 않아. 구부, 기읔으로 발음되는데, 얘들 발음은 여기 키읔으로 발음된단 말이야. 여기 구부러지다. 그게 커브 아니야. 구부러지다. 우리말로 하는 구부야. 구부. 구부인데, 이 사람들은 커브로 발음된다고. 지금 여기, 이게 영어하고 우리 이야기야. 그래서 여기 기역음가를 입천장으로 돌린 모양 시와 혀뿌리의 결합이다.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입천장으로 들어갔고,
요게 입천장이 닿으면서 기역이 여기 기역은 이쪽에서 나고 입천장은 기역 발음 이쪽에서 나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요것을 합하면은 기역 발음인데 요 그룹이 기역군인데 여기서 나는 발음이 기역군인데 요게 이제 우리나라 발음은 약하다고 그랬어. 우리 발음들은 상당히 약해요. 근데 얘네들 발음은 굉장히 억세. 예, 이렇게 중국 발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게 이제 발음이 킹 발음은 뭐냐면 원래는 군우 발음이야. 군 임금 군자. 킹이라는 게 여기서는 킹으로 발음되는데 우리 원래 발음은 군이지. 군이 킹이 됐다는 거야 지금 여기. 기역과 키읔이 이렇게. 그리고 L은 그러니까 형태도 마찬가지지. 형태도 지금 지 발음은 요거를 기역과 요시 발음 비슷한 게요 U자의 시 발음과 요거를 비슷한 거잖아요. 여기 기역 발음을. 그러니까 시 발음과 지 발음을 합해 놓은 거야. 여기 기역 발음을 합해 놓은 게 요게 지금 여기 요 모양이야. 지의 모양이 시의 발음과 기역을 합해 놓은 모양이라는 거지. 이게 지금. 그 전부 다 우리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우리하고 지금. 엘은 혀끝을 위로 올린 모양으로 엘 소리가 나는데 혀끝이 이렇게 위로 올려서 여기 원래는 니은 발음과 이렇게 비슷한데 요 니은 발음이 이쪽에서 가면 리을 발음이 되는 거야, 이쪽에. 이제 또. 로우라는 게 낫다 할 때, 요 니은 발음이 이쪽으로 가면 로우가 되는 거야. 이쪽으로 가면 리을이 되는 거야. 이쪽에. 우리 발음이, 니은 발음이 이쪽으로 가면 리을이 되는데, 요 L이라는 글자하고 니은하고 글자가 똑같이 생겼어. 이렇게 니은이 지금. 예. 그래서 이게 O는 주둥이를 둥글게 벌린 모양으로 O 음가가 된다. 근데 O는 오, 주둥이를 이렇게 둥글게 모였는데 원래는 주둥이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목구멍에서 나온 소리지. 근데 이제 주둥이 어디 부딪힌 데가 없이 이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주둥이를 둥글게 말아야지 이렇게. 자, 목구멍의 둥근 모양에 획을 가한 것이 키읔음가가 난다. 그 오는 기읔과 음가가 비슷한 음가를 가지고 있다. 구멍 같은 기역에는 둥근 뜻을 가진다. 그 퀸은 큰 여왕이다. 그러니까 퀸이라는 영어 단어는 큰 여왕. 거기서 큰 여기 퀸이 나왔대. 큰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퀸은 큰이라는 뜻에서 나왔대. 그 다음에 리을음은 혀를 말아 올리는 모습인데 여기 약간 실제로 혀가 말아 올려가면서 리을자 모양을 만드는 거야 이게 지금. 근데 여기 알자 모양도 사실은 여기 요 모양을 혀를 굽혀서 알자의 모양도 이렇게 모양도 혀를 구부려 올려서 발음하는데 알자 모양도 똑같잖아 지금 리을과 이렇게. 그러니까 L이라든지 리을 자를 여기 R 자를 보면 얼마나 발음 기관의 혀를 자세히 본다든가. 그리고 지금 한글만 여기 발음 기관의 형태를 본뜬 게 아니라 영어도 똑같다는 거야 지금. 영어도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영어가 우리나라 글자라는 거야 영어도 지금. 근데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 내가 유튜브 찾아보면서 놀랬어.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런 책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 또. 그런 책들이. 요, 티그대에서 맨 위의 한 획이 생략되어 그 꼴이 조금 번영된 형태가 여기에 이제 티인데, 티그시인데, 요 티그시라는 글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모양이 요 티그시라는 요게 요것과 티의 모양이 비슷해. 이게 또 똑같은 거야 이것도. 티그스 음가가 나는데 요 티그시라는 요 글자는 요 단어는 요 디귿에다가
요 디귿 모양인데 위쪽으로 하나를 뺐잖아. 이렇게 이게 지금 옆으로 여기. 그래서 요 티귿이 영어로 T잖아. 이제 T로 발음되는데 요거는 우리나라 단어들은 부드럽고 약한 쪽이야. 부드럽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시 거세지 않았구만. 예, 발음을 보면 거센지 안 거센지 알잖아. 그런데 우리나라 발음들이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듣기에 우리나라 발음이 노래하는 것 같이 굉장히 아름답대. 그래서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그러니까 한글을 배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지금 한글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는데 이구동성으로 어떤 외국인들도 한국 꼭 노래하는 듯이 들린다. 한국 발음들이. 그리고 거센 발음들이 별로 없어. 우리 발음들은. 굉장히 부드러운 발음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여기 한글 발음하는 걸 보면 너무 발음 자체가 아름다워가지고 배우고 싶었다. 그래서 이걸 배우게 됐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원래는 요 툴이라는 게 도구라는 뜻이잖아. 근데 여기 한글에서는 디귿이야. 디귿이 티귿으로 변했어, 이게. 그러니까 한글은 굉장히 부드럽고 작은 발음이야. 부드럽고 작은 발음인데 이쪽으로 영어라든지 중국어 발음으로 가면은 거센 발음으로 돼, 이게. 그러니까 여기 그냥 보이잖아, 전부 다. 이 도구인데 툴이 도구인데 여기는 T 발음으로 냈는데 우리는 디귿 발음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굉장히 유연성 있고 굉장히 공격적이지 않고 굉장히 유연성 있고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그 우리 민족이 지도자층이라는 거지. 이렇게 굉장히 유연성이 있고 아주 부드러운 종족이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요 V자인데 영어 V잖아. V가 이제 이렇게 입술을 벌린 모양이야. 여기 입술이야. 여기 아래에 입술이고 입술이 붙었다가 띄우면서 붙었다가 띄면서 V 발음이 되는데, 이게, 붕으로, 입술을 벌린, 여기 모양을 돌려가지고, 여기, 요런 모양인데, 원래, 요 모양을 돌려가지고, 이쪽으로 돌리니까 요 모양이 V자 모양이 됐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전부 다이 입술의 형태를 딴 거라는 거야, 이게. 우리 지금 한글만 그런 게 아니라, 영어도 똑같은 우리 원칙에 의해서 딴 거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입술을 벌리는 모양이, 모양의 모습이 V의 모습처럼 두껍고 V는 가볍고 깊게 말아서 그러니까 그 B는 B하고 V가 있는데 V는 가볍게 이렇게 가볍고 깊게 말고 B는 입술이 약간 두툼하게 이렇게 발음되는 거라는 거지. 이건 가볍게 발음되는 거고 V는 V 홈을 형성해 발음하는 그대로 모습이다. 얼마나 정교하게 발음 기관을 본뜬가 놀랍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영어하고 한국어가 똑같은 원리로 해서 똑같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지금. 영어하고 한글이. 그것도 아까, 저기, 뭐야, 산스크리트어도 바로 똑같은 원리로 만들어졌다는 게 한글하고. 지금 쌍시옷 응가인데 X는 쌍시옷 응가야. 쌍시옷 응가인데 X 발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응가에서 없는 요 응가들이 대부분의 없는 응가들이 우리나라 응가에서 없는 응가들이 좀더 거친 응가들이야. 이렇게 약간 자 응가로 바람이 이빨 사이로 접어져서 더 많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모양이 돼. 여기 쌍시옷이. 그래서 한글의 쌍시옷과 X는 많이 달라 보이나 위상이 같은 글자이다. 여기 지금 이빨 사이를 이렇게 빠져나가는 글자야, 바람이. 여기 치음이니까, 시옷은. 이에 부딪혀서 나는 발음이잖아, 시옷 발음이. 그래서 요게 이제 바람이 빠져나가는 발음인데, 요 X자 모양으로 빠져나간다는 게 바람이 이렇게 위아래로 해가지고. 그래서 요게, 쌍시옷 발음인데, 쌍시옷 발음인데, 요게 X 발음, X 모양이다. 요것도 모양을 딴 거라는 거지, 이게.
내가 지금 계속 영어하고 한글이 얼마나 비슷한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분도 지금 조석현님도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영어하고 한글이 굉장히 비슷하다. 그러려면은 민족이 같아야 되거든. 근데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어 민족, 그러니까 옛날 민족의 이름이라든지 그건 전부 다 신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신라를 뭘로 보고 있냐면, 신라의 출발을, 프리기아에서 보고 있어. 프리기아란 말은 뭐야? 어제, 어떤 분이 기아가 저기, 지금 우리, 기아차, 그 기아하고 똑같냐? 그랬나? 맞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기아가 기아야. 그게 지신이란 뜻이야, 기아는. 그럼 프리기아란 무슨 뜻이야? 프리는 자유니까. 프리기아, 그래서 우리 꽃갈모자 쓰잖아, 우리 민족들이. 그 꽃갈모자라는 게 그거를 갖다 프리기아의 자유모자라고 그래. 근데 프리기아란 뜻이 무슨 뭐야? 자유의 여신 아니야. 프리, 자유. 자유 여신이 바로 프리기아야. 그게 바로 신라고 프리기아가 누구냐? 그 프리기아라는 이름도 있고, 그게 금성 여신, 아슈타리라는 여신이 바로 금성의 여신인데, 그 금성 여신을 어떤 지방에서는 프리기아라고 부른 거야. 자유의 여신이라고. 어떤 지방에서는 그 금성 여신을 신라라고 부른 거야, 신라라고. 신라도 신의 이름이야. 여신의 이름이야, 신라. 그 여신을, 금성의 여신을 어떤 지방에서는 신라라고 부르고, 신라는 신, 안 들어봤다고? 성경에도 나와. 아다와 실, 저기 뭐야, 카인의 7대손인가? 그래갖고, 두발, 거기 뭐야. 그래갖고, 그 아들이 두발 카인이 있고, 뭐야, 뭐 그러는데 두 부인이 있어. 근데 아다하고 실라 했어. 그러니까, 그 조상들의 이름이야. 이게 전부 다. Z는 치옷을, 윗 입술을 누르는, 윗 입술 부분을 누르는 모양으로, 이렇게 Z 발음을 하면, 여기 X 발음은 이렇게, 여기 이빨을 완전히 이렇게 이빨을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새어 나가면서 바람이, 그러면서 여기 X 발음이 나는데, Z 발음은 여기 위쪽으로 하나 올라가고 인 입술 부분을 누르는 모양이 돼. 이게 발음이 인 입술과 부딪혀. 이게 그래가지고 이 발음이 지읒 응가. 우리 한글로 쓰면 지읒자잖아. 이게 윗 입술과 부딪히면서 여기 또 뭐냐면 이빨 사이를 빠져나가는 발음이야. 그래서 여기 지읒자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요 지읒자의 변형이 요거야, Z야.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야, 한글과 이게. 그러니까 여기 영어의 알파벳과 한글의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런 이야기야, 지금. 똑같은 거고, 이걸 기본적으로 이거를 본떴다는 거야. 이게 발성기관의 형태를. 지금 여기 똑같잖아. 이거 똑같은 거야, 이게. 이런 모양을, 지읒자 모양을 약간 바꾼 것이 요 지읒자를 약간 모양을 바꾼 것이 Z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한글에서, 그러니까 고대 한글에서 전부 다 이게 변형된 거라는 거지. 이게 여기 이제 반달 모양인데, 이게 D 반달 모양을 본뜬 글자가 여기 D라는 글자예요. 여기 A, B, C, D에서 요거는 디귿의 음가잖아. 디귿의 음가인데 떡 또, 요 디귿을 돌린, 요 모양인데, 요게 지금, 요 직선은 빼버리고, 요것만 하면, 요 모양이잖아. 요 모양을 거꾸로 엎은 게 디귿이잖아, 지금. 디귿. 디귿을 번역하고, 음가는 원래 디귿을 갖는다. 여기. 미음은 뭐냐면, 산의 형태인데, 마운틴 할 때, 이게 마운틴이 매잖아. 우리는 매산. 그러니까, 원래 같은 여기 미음 발음과 우리가 발음하는 여기 미음 발음이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M이라는 건 산의 형태잖아요. 이게 산은, 산봉우리 할 때, 산 위에
관문 산에서 세 봉우리인데 M은 두 봉우리이다. 그러니까 M에서 위아래를 V로 만들어 연결하면 M자가 나온다. 결국 우리 고대 한글 M에서 산 모양을 M으로 변형시키므로 음가는 그대로 미음의 음가다. 그러니까 요거는 산 모양을 땄는데 요거는 원래가 여기 미음이라는 게 입술 여기 입술 모양을 본땄다 그랬잖아. 전체가 여기 입술 그러니까 입술 모양이 미음으로 그 네모로 된 거를 이거 본따 가지고 그랬는데 요거를 이제 산 모양으로 바꿨다는 거지. 요거 피 모양은 가림돌 근자에서 이제 피라고 요렇게 써졌어. 가림돌 근자에는 여기 피 발음이. 그런데 여기 피읍음가야. 피읍음가인데 여기 이제 가림돌 근자에서 피읍음가인데 가림돌 요거를 돌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런 모양을 돌린 이거 돼서 여기에 대해서 여기 이를 결합해 만들어 갖고 피를 만들었는데 한글에서는 비읍에 가에 가여 피읍을 만든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요것도 피읍도 뭐야? 이게 순음이잖아. 근데 순음을 좀 이렇게 옆으로 입이 벌어지면서 피 발음할 때 비읍 발음보다는 훨씬 옆으로 이렇게 발음되어 벌어지면서 발음이 하는 거지. 그 강한 발음이 나온 거지. 그리스 문자 요 피인데 여기 P는 그리스 문자, 파이는 요 파이라는 요 문자는 피읖과 모양과 소리가 비슷하다 이게. S는 요 S라는 글자는 여기 실이 돼 실. 실을 형태를 이렇게 만든 게 이게 실 실사인데 실사의 관문사 이게 원래는 여기 각골문에서 이런 모양이잖아 실사가 요거를 실을 꼬인 모습인데 비단실이 실크니 여기 실크가 여기 이제 실크 옛날에는 실크가 가장 먼저 발견된 실이니까 실크가 그 모양은 한글 시옷을 돌려 아래에 가에 가여 여기 이걸 니을자야 여기 니을하여 둥그러진 형태이다. 가는 실이 구불구불하고 긴 모양이다. 여기 실을 표현한 거야. 여기 S가 여기 실 구불구불한데 S 대칭거린 한글 니을 음을 따르지 않고 시옷음가다. 이게 그러니까 요거 요런 이제 약간 다른 걸 한글하고 약간 다른 거를 설명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유가 음가인데 요거는 뭐냐면 가림토에서 유를 부드럽게 라운딩된 유로 바꿨고 가림토에서는 이런 글자인데 요거를 바꾼 거야 지금 여기 유는 그러니까 가림토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 전부 다 지금 이게 유로 바꾸었고 음도 듀에서 원래는 듀 발음인데 이걸 부드럽게 유로 바꿨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원래 유방의 모습을 상영했다는 거예요. 이게 유방. W는 우 음가인데 이건 원래 유방이잖아. 이게. 우가 겹쳐서 여기에 우 발음이 겹쳐가지고 한글과 반대로 소리는 약화 단음화되었다. 이두 개의 유방인지 한글은 한글 유방 W이다. U와 연계하여 W 명칭을 구현할 때 유방의 상형설은 서로 이중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유방을 여기에 상형해서 그렸던 글자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게 U가 유방을 상형했기 때문에 여 앞에서 U라는 발음이 나왔다 이거야, 지금 여기에. 여기 D는 자음 디귿과 모음 이가 합해서 D음가인데 요거는 지금 뭐 한글하고 똑같네요. 그 D 디귿하고 요렇게 하면 디귿이잖아요. 디귿하고 E 발음이 합해진 거잖아. 그래서 D라는 거지 이게. 그리고 여기 H는 공자를 돌린 모습으로 가림토에 있는 그대로 글자이다. 가림토 글자가 영어하고도 닮았다는 이야기야 지금. 가림토 글자가. 이게 공짜인데, 공짜를 돌린 모습으로 가림토에 있는 글자 그대로이다. 예, 가림토에가 이렇게, 이런 글자가 있거든, 지금. 그래서 요게 한글이라는 게 한글. 한글에서 전부 다 영어가 생겼다. 그 이야기야, 지금. 가림토 문자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 모음은 H와 모양이 같고 소리는 비슷하다. 에, 해, 응까이다. 허대동은 히읗 응까가 나온 이유를 그리스에서 해를 H로 썼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에서 해를 H로 썼대. 그래서 이는 이는 아레아의 이를 더한, 요건 위에다 아레아를 위쪽에다 찍었구만. 그래갖고 이를 더한 꼴로 소리와 모양이 같다. 우리 한글하고 똑같잖아, 지금. 아레아에다가 이를 더했으니까, 여기 한글 모양으로. 우리 한글을 보고 만든 문자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난다. 요건 가림토에서 나간 문자야, 분명히 이게. 알은 알을 여기, 여기 아라는 우리 그 모음을 변형시킨 꼴로 꼴이고 알은 아와 비슷한 음이다. 그러니까 발음기관 상형으로 보면 혀를 올린 L보다는 더 적게 올리고 혀를 많이 굴리는 모습으로 상형으로 상형이다. 여기 그러니까 L은 혀를 많이 올렸고 L이라는 여기 L은 혀를 많이 올린 글자이고 요건 R이라는 혀를 살짝 올린 거라는 거지. 그래서 매우 잘 상향한 글자가 아닐 수 없다. A는, A라는 글자는 기본적으로 시옷의 형상에, 우리 시옷이란 한글 형상의 옆으로, 이거를 가한 모습이잖아. 근데 A는 원래, 여기 뭐야, 소를 이렇게 그려는 뭐라게, 거꾸로 요거 돌리면 뿔의 형상이야, 이게. 소 얼굴의 형상이고, 이거 거꾸로 뒤집으면. 영어에서는 A로 시작되니 알파벳에 대해서 처음 온 A는 시옷 형상으로 새롭게 서지고 시작하기에 맨 처음이다. 그러니까 새롭다는 뜻에서 시옷이 나왔는데 이게 새롭다는 뜻이야. 이게 시옷이 서사 섰다 이런 뜻이니까. 섰고 시작도 그렇고 섰다 새롭다도 전부 다 시옷으로 시작하잖아. 지금 이제 그래서 맨 처음이다. 이게 맨 처음 글자야. 또 알파벳 맨 끝에 오는 Z는 지읒의 변형이다. 서사 일어난 것이 자거나 죽으면 끝나는 종이라는 글자가 온다. 그래서 이 종, 끝맺을 종자가 지읒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시옷이 이렇게 사는 게 위에 멈췄다 이거지. 그게 서사 일어나는 것이 멈췄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종자잖아, 지읒이. 그래서 처음과 끝은 알파요, 오메가다. 그러니까 알파는, 아는, 아음과 모양이 오메가 음과 비슷하여 비슷하다. A의 발음이 아는 우, 소에서 왔고, 악스는 소우를 거꾸로 한 단어이다. 이게 소우에서 왔대, 이게. 그런데 요게 지금 나는 뭘로 보이냐면 요 속아 우수기라는 별이 뭐냐면은 여기 28수에서 우수기라는 별이 바로 이 별이 무슨 별이다? 직녀별이야, 직녀성. 직녀성이 우수기야. 근데 직녀가 마구거든. 그 마구라는 신으로부터 세상이 시작된 거야. 이게 처음 시작이 요게 우수기야. 우수 마고별이 직녀성인데 그 직녀성이 요게 28수로 뭐 우수기에 해당된다고. 그래서 이게 마고야. 마고로부터 세상이 시작되잖아. 이게 시작이 여기 마고를 상징하는 글이야. 이게 A가 지금 여기 악스는 소우를 거꾸로 한다는다. A는 아 이자의 합자로 발음도 아 A로 보기로 한다. 그러니까 아이의 합작으로 요게 예이. 그러니까 아 발음을 예로도 발음되니까 예이잖아 지금. 그래서 예이라고 발음한다는 거야. 여기를 요게 아이야 원래. 아 발음이 아이인데 아이로도 발음되지만 예이로도 발음된다 그거야. 자 이게 요 Z에서 아니요, 지읒에서 옆으로 그은 획이 짧아지고, 요게 변형되어 괄자 모양이 된게 Z가 되었다. 요게 이제 Z가 요거는 굉장히 위에 짧잖아. 요 지읒은 긴데, 이게. 그래서 지읒에서 옆으로 된이 획이 제거되었다. 요거 지읒의 음인데, 똑같은 음이라는 거지, 지읒하고.
지으세 인가인데 요 와인은 우리나라 우리의 디딜방아를 거꾸로 세운 모습입니다. 한자 모습은 가닥 아꼬리다. 방아의 옛말은 방하요. 모양은 하이다. 그러니까 여기 아래 하자라는 것도 방하에서 나온 거지, 지금. 그러니까 한문이나 한글이나 모든 것들이 한문, 한글, 영어 이것들이 전부 다 우리 글에서 한글에서 나왔다는 거야, 지금. 우리 말에서 나왔다는 거야, 전부 다 이게 지금. 그래서 거꾸로 세운 아이는 상, 고문은 오이다. 이게 한글로 보면 와이는 모음 우 변형이다. 우우 위를 여기를 그러니까 우에서 이렇게 옆으로 된이 획을 이렇게 꺾으면은 여기 Y자하고 똑같이 되잖아 지금. 그래서 여기 우 발음이라는 게 이게. 그래서 여기 이걸 꺾으면 아래와 함께 Y자가 만들어진다. Y의 발음은 한자의 아와 우와 비슷한 여기 오입니다. 그래서 Y자도 그 꼴이나 음이 모두 한글에서 왔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시는 F, E, F, N, T 등은 한글 사용과 관련 없다고 하지만 조금 더 진전시켜 보자. 디귿의 가운데에 획을 하나 더하면 E라는 가액이 여기 E라는 꼴이 되는데 가림토에서는 이 글자가 이런 글자가 있어. 가림토에서는 이 글자를 180도 돌린 형태로는 여기에 티귿이 티귿 여기 이제 티귿과 비슷하잖아. 지금 여기 이자가 이 티귿형인데 에 이로 발음되니 트 발음에서 트가 생략이 되고 이만 발음이 남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게.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 영어 발음에서는 G 발음과 K 발음, 요 티귿 발음이 생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지금 그 이야기야 전부 다 이게 피읖 발음이 이에 해당하는 소리가 나는 발음 기관을 본떴다고 생각한다. F에서 위는 입천장이고 E는 발음하기 위해 세운 혀이다. 가운데 이거 이제 F에서 가운데 여기 가운데가 짧은 여기 옆으로 돼 있잖아. 내쉬는 공기름을 번떴다고 생각된다. 이게 이제 퐁의 발음인데 여기서 내쉬는 공기 흐름을 이렇게 번떴대 이게 이제 소문자 F는 혀를 말아닿고 공기가 빠져나가는 모습이 더잘 그려져 있다. 그러니까 한글만 과학적으로 이렇게 음운 그거를 표현한 게 아니라 영어도 똑같다는 거야 지금. 응? 그래서 이게 원리가, 아까 이게 영어의 이 스펠 발음이, 영어 스펠 형태가 이 가림토 형태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 지금. 그래서, N은 가림토에서 이 공자인데, 요것은 니은의 변형글로 본다. 90도 돌리면 H이다. 가운데, 요거 사선으로, 가운데 요거를 하이픈을 사선으로 연결해가지고, 요게 이제 N자가 됐어. 그런데 N을 고쳐서 H와 구분 지었다고 본다. 그래서 요거 T는, 요 티그스 발음인데, T의 형상은 이미 E로 하였기 때문에 E에서 입천장과 가까운 혀, E만 남겨지고 두 획은 없애 T자 형태이다. 신민수 씨의 이론에 따라 정리하면서 필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덧붙였다. 우리 한글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영어 알파벳.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신민수 씨인데 영어와 우리 한글을 관련해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소개하고 새로운 책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아, 난 놀랐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서 전체가 다 밝혀지고 있는 거야. 지금 영어나 산스크리트어가 이게 왜 닮았냐? 그러면 성경에 보면 바벨탑 사건 이야기 나오잖아. 그 바벨탑 이야기가 우리 역사에가 무진장이 많이 나와요. 바벨탑 이야기가. 바벨탑을 만든 존재가 누구냐면은 니므롯이라는 존재야. 니므롯은
구스의 아들이야.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인데, 니므롯이 누구냐 하면은 요임금이 니므롯이에요. 요임금. 그거는 내가 그 수도 없이 여러 번 했어. 요임금이 바로 니므롯이야. 근데 요임금과 싸운 이야기가 부도지에서 나와 있어. 요임금이 새로운 여기 부도를 건설해가지고는 여기 그 기존의 마고에게 대항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런데 그 부도를, 새로운 부도를 건설해가지고 요임금이 이제 부도에 대항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순임금이 요임금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군주가 되잖아. 그런데 순임금의 아버지가 유오씨잖아. 고수. 중국 기록에는 고수로 나오는 유오씨가 순임금이, 그래서 이제 순임금하고 싸우지. 이제 순임금을 아주 싫어하지. 예, 그, 왜 그쪽으로 갔느냐.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요임금이 세운 나라를 순임금이 이어받는 거야. 순임금의 나라를 누가 또 이어받아? 우임금이 이어받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임금은 누구냐면은 우리 민족의 조상인, 아까 우임금을 이어받은 게, 저 중려권이라는 분이, 중려권이 이제 중부대계라고 나와 있는데, 그 중부대계가 바로 중려권이야. 그게 물고기 상징이야, 상징이. 중려권이라는 분은. 중려권이라는 분은 상징이 물고기 상징이고, 그 다음에 전우 고양시의 상징이 뭐야? 그게 양이야. 그걸 합해놓은 글자가 선이라는 글자야. 그래서 전부 다 이게, 그게 신의 이름. 신의 이름과 조상의 이름을 써가지고, 조상의 이름이야, 전부 다. 도시라든지 국가라든지 민족의 이름이 전부 다 조상의 이름이라고. 엉뚱한 소리 좀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게 영어, 하여튼 이게 이 전 세계 민족의 뿌리가 되는 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그 전부 다 그쪽이니까 그게. 그런데 이제 그 바벨탑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산해경에도 나와. 바벨탑 이야기. 왜냐하면은 그 바벨탑을 쌓아 가지고 하늘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하늘의 천자가, 하늘의 신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신이 전우 고양시야. 전우 고양시가 신인데, 전우 고양시가 사람들이 자꾸 그 하늘을 잇는, 그러니까 무슨 그 바벨탑 이야기가 이제 그건데, 하늘과 잇는 무슨 길이다 그래서, 하늘에 잇는 길인데 하늘에 잇는 길을 끊어버려. 전우 고양시가 그 바벨탑을 무너뜨린 사건이잖아. 그런데 그 산해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중과 려를 보내서 치게 했다 이렇게 나와. 중과 려를 보내서 치게 했다. 그런데 부도지에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이게 요임금을 치는데 요임금을 누가 치냐면은 상을 보내서 치게 해. 상. 그러니까 상은 누구냐면은 유오씨의 둘째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순임금의 배다른 형제야. 상이. 그게 코끼리 상자야. 그게 코끼리 상자. 그러니까 상을 보내서 치게 해. 그러니까 상과, 근데 상이 뭘로 표현되어 있냐면 우임금으로 표현되어 있어. 근데 우임금 뭐냐면 중려권의 배를 자르니까, 배를 가르니까 우임금이 나왔다고 그랬어. 그 안에서 그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우임금과 권은 동일인물이야. 우임금과 권, 중려권이란 분은 동일인물로 표현이 되어 있어. 그런데 한단고기를 보면은 중려라는 인물이 나와. 근데 여라는 인물이 여성으로 표현되어 있어. 여자야, 여자. 그러니까 배를 가르니까 나오지. 이 려라는 인물이. 왜냐하면 려라는 당군이 자기 부군을 그러니까 려라는 당군이 자기 부군을 마한으로 삼아. 그게 황제 헌헌이야. 왜냐하면 최초 마한이. 그러니까 여기 려라는 당군이 치우라고 내가 보고 있다고 자꾸 그랬는데, 그 우가 우임금이 저기 존재가 여성적인 존재가 변한 존재야. 우임금이 지금
아까 려라는 그 중려권이 변한 존재가 우임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서 거기가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언어가 하나로 통일돼 있었다 그랬어, 성경에서. 그래서 그 전체 언어가 하나로 통일된 언어가 바로 우리말이었다고, 우리말. 한국말이었다고 말이야. 근데 한국말에서 이제 분파되어 갖고 전부 다 말들이 퍼져나간 거지. 여러 나라 쪼개져 나간 거지. 왜냐하면 한국말이 그 당시에 표준어였는데, 이게 사투리들이지, 전부 다. 지방의 사투리들로 전부 다 쪼개나간 거지, 각 언어가. 아, 자세히 써졌어. 부도지에도 써졌고, 뭐야, 산해경에도 써졌고, 이런 기록이가 다 써진 거예요. 우리나라 기록이가. 자. 그림같이, 발음 기관별로. 그러니까 그 구스라는 분이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기자야, 기자. 구스가 제고 고신이야. 제고 고신의 발음이 구스야. 제고 고신이 누구냐면은 여임금의 아버지, 님으로서 아버지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해. 성경의 기록과 우리 부도지의 기록, 모든 기록들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고. 여기에 지금 신민수 전문의원은 특정 소리가 나기 위해 소리가 나는 부위가 다르고 그 움직임이 다른 특징의 뜻이 그대로 한글 자음의 뜻이 된다고 분석하였다. 그림 6과 같이 발음 기관 기관별로 나는 소리 자음을 그렸다. 기본의 뜻은 이렇다. 여기서 또 여러 뜻이 파생했답니다. 목은 이게 여기 음양오행으로 따져갖고 목은 기역의 혀뿔이 굽힌 소리다. 굽은, 이게 굽은, 곡선이란 뜻이 곡선이고, 니은은 혀끝 내리 소리입니다. 내림. 이렇게 서자, 불화가. 디귿은, 혀끝이, 닿는 소리. 다음, 이렇게 니은은 혀끝 튕김 소리. 혀는 혀를 굴리는 소리. 여기 구름이라든지 이런 거라는 거지. 그 다음에 시옷은, 솟은 혀로 상치 스침 소리, 솟음, 여건 동쪽이고, 솟음, 눌림, 솟음이 눌림이다. 여기 치읓은 솟는 것이 완전히 눌린 거야. 그러니까 그치는 것을 말하지. 치읓은 아주 작게 솟은 모양이다. 아주 작음이다. 미음은 입술 모음 소리이고, 뭉침, 북이다. 이거, 그런 것이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목구멍 소리가 이응이고, 여기, 요거 있잖아, 흉문정음에게. 이렉 소리는 여기, 약간 위쪽에서 나는 소리, 여기에 부딪혀서, 그리고 이엑 소리, 히읗은 조금 더 위쪽에서 부딪혀서 나는 소리고, 그리고 요거, 훈민정음에 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래서 요거는 혀근의 소리고, 혀 끝에서 이렇게, 여기 혀 안쪽 끝에서 여기서 나는 소리고, 기역은 여기 혀 끝과 위 천장이 만나는 소리고, 요거는 기역은 여좀더 세게 부딪혀서 나는 소리고, 뭐 이렇다는 거지. 니은은 혀끝 여기 내림 소리고, 혀 끝이 붙었다가 떨어지는 소리고, 디귿은 혀 끝이 여기 위에 붙은 소리고, 요거는 더 세게 붙은 소리다. 이런 거 튕기는 소리다. 요거는 시옷은 이렇게 발음이 빠져, 여기 이빨 사이로 발음이 빠져나온 소리고, 지읒은 위에 닿는 소리다. 이렇게, 여기. 요 치읒은 더 세게 닿는 소리야, 이게. 요 미음은 입술 모양의 소리다. 이런 거야, 지금 이게.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게 처음 보여줬던 요 그림이야, 이게. 동서남북으로 표현하면, 이게. 그래갖고, 음양오행으로 표현하면, 이게 뭐, 여기는 목, 화, 금, 수, 토에 해당된대, 이게. 음양오행으로 표현하면. 그리고 이걸 이제 숫자로 또 표현할 수 있어. 기역은 1이고, 이게 디귿은 2, 시옷은 3, 여기에 니은은 4, 요 비읍은 5에 해당되고, 미읍은 6에 해당되고, 이응은 7에 해당되고, 피읍은 8에 해당되고, 리을은 9에 해당되고,
이응 여기 영 히읗은 영에 해당된다 이런 거야. 이게 지금 숫자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게 한글이 원리가 있대. 이게 자음이 이게 미음은 한 가운데 부분이 미음이고, 그리고 지읒이나 시옷은 솟는 것을 표현해. 그러니까 방향이 위쪽으로 표현하는데, 요 지읒은 위에 다시 눌러버리잖아, 이게. 그러는 거고, 요 미음과 비음은 이제 순음이니까 요 가운데 글자야,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옆으로 퍼지는 거지, 이게. 옆으로 펴진 거고, 요건 분리를 나타내고, 요건 펴짐이고, 리을은 활동을 나타내는데, 그리고 요거 치읒은 다시 솟음을 상징하고, 이렇게 니은은 내림, 요거는 원천이란 뜻이다는 거야. 그래서 지읒은 요 솟은 시옷을 눌러 잠재움. 그러니까 요거를 위에 눌러버리는 거야. 우서 솟아오르는 것을. 그 미음은 모여서 뭉친 것이고, 요게 지대. 이게 그래서 이게 요땅 모양을 땅뜬 거잖아. 천원 지방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이게 여성이고 마음이 돼. 여기 숫자로는 6이고, 이게 물수고 땅이고, 그다음 디귿은 높은 땅 언덕이 돼. 이게 남서다, 둘이다, 다가 다가갖고 달아 닿다, 다 땅이다. 그러니까 단단하다, 빛이 다음이다, 뒤에 쌍디귿은 떨어집니다. 이게 다음이 강하다, 디귿은 특별하다, 투과하다, 텅 비다, 튀김이다. 그 다음에 요 치읓은 잠재운 지읒에 새로 작은 척이 남이다. 아, 다시 자랍니다. 시옷은 솟습니다. 동이다, 셋이다, 산이다. 아,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높이 솟은 땅이 왜 디귿이 되냐면, 옛날에 이게 대홍수 이전에는 대홍수 이전과 대홍수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후에도 왜 사람들이 왜 높은 곳에서 살았냐면은, 사람들이 높은 땅에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낮은 땅에서 살지 않고, 그 대홍수 때는 지구가 10분의 7이 육지였어. 그리고 지금 10분의 3만 바다에서, 대홍수 이전에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높은 땅에서 살았냐? 지대가 높은 땅에서. 그 당시에는 이게 지구가 안정이 안 돼가지고 해일이 끊없이 몰려왔어. 해일이 끝없이 몰려오니까 바닷가, 원래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은 바닷가인데, 바닷가에서 살 수가 없었어, 그 당시에. 해일이 끝없이 몰려오고 지구가 안정이 안 돼가지고 끝없이 해일이 몰려온 거야. 그래서 바닷가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높은 곳에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높은 곳에 올라갔던, 가장 높은 곳에 살던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지, 이제 대홍수에서.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높은 언덕이 지금 땅이라는 데라든지 이렇게 단단하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당시에는 높은 땅이었어, 지금.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욕지라는 거는 당시에는 매우 높은 땅이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이게 지구가 안정화가 돼. 그러면서 바닷가에서 우리가 살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구가 안정화가 안 됐을 때가 있고, 중간에, 그러니까 처음이 지구가 안정이 돼 있을 때가 있고, 안정화가 안 됐을 때가 있고, 태홍수 기간 그 근처에는 안정화가 안 됐었어요. 그런 이야기야, 지금 이게. 그 리을은 이리저리 잘 흘러갑니다. 자유로운 활동이다. 아홉이다. 중앙이다. 꼬불꼬불 돌다. 원 즐겁다.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게 숫자 9를 우리가 이제 구이족 글잖아. 그게 9라는 게 많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꼭 아홉이 아니야. 9라는 게 굉장히 많다. 그래서
옛날에는 도교에서는 구를 굉장히 숭상해가지고 가장 많은 거를 상징하는 게야. 구라는 게 가장 많은 거, 가장 높은 거. 그래서 이제 구라는 게 도교에서는 북두칠성을 9개의 별로 그랬어요. 도교에서는 북두구성으로 그랬어. 예, 왜냐면 원래가 9개의 별이야. 북두칠성이 한 2개의 별이 굉장히 희미해서 잘안 보여. 그런데 9개의 별인데 이제 도교에서는 그 구를 너무 숭상했기 때문에 구라는 숫자를 여기에 이제 아홉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를 구이족이라고 부르는 것도 꼭 9개 민족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굉장히 많 이렇게 그런 뜻이야. 잠깐 아주 많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게 구가 중심이야. 하나의 이게 구가 중앙이다 이렇게 써졌잖아. 그래서 우리 구이족이 전 세계의 중심이야 이게.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 이응은 원천이다. 완성, 공간, 움직임이다. 퍼져나갑니다. 숫자 10, 10이다. 여기에 이제 완성, 공간, 움직임, 퍼져나감. 숫자 10, 10이다. 녹도문에서는 여기 켜진다. 이게 숫자 10에 해당되는 여기 숫자 10이 여기 중심이잖아. 중심을 딱 표현해 놨잖아, 이게. 전체 사방의 중심이야. 여기 숫자 10이. 요 숫자 10에 해당되는 여기 그 별자리가 뭐냐면 숫자 10에 해당되는 별자리가 그게 정갈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갈자리 위치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앙이야. 그래서 여기 동북한방이라고 우리가 표현된 거는 뭐냐면 하나이다. 우리나라를 동북한방이라고 해. 그런데 우리나라 위치를 동북한방이라고도 하고 천자중앙자리라고도 해. 그래서 동북한방 위치가 어디냐면 우리나라를 이제 주위에서 북동 동북한방이잖아. 요 동북한방이 어디냐면 미국 땅이야, 미국 땅. 아니 지도를 보면은 우리 지금 현재 코리아라는 나라는 중앙 핵심이란 뜻이야. 코어 핵심 중앙이야. 우리 코리아를 중앙으로 코리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 지도가 그려지는 거야. 코리아가 중앙 핵심이기 때문에 이 코리아를 중심으로 동북 한방이 어디냐면 미국 땅이야. 미국 땅. 그래서 우리나라 땅이 미국 땅이라는 이야기야.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야. 지금 여기 그쪽에서 시작이 돼. 그쪽에서. 동북한방에서 역사가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뭉치게 하는 거 요거 이응은 둥글게 뭉친 거 뭉쳐서 움직임을 표현한 거 요거 모지게 뭉쳐서 그침을 표현한 거야. 이게 미음은 이응은 이렇게 뭉쳐서 움직이는 거고, 요거 히읗은 한번더 회전하는 거대. 뭉쳐가지고 가운데로 뭉침을 표현한 글자고, 이게 그리고 밖으로 흩어짐을 표현한 글자가 비읍이고, 비읍은 사방으로 분산하고, 피읍은 한쪽 방향으로 퍼지는 것을 표현하고, 기읍은 구부림, 외부로 꺾음이고, 요거는 니은은 내부로 내림이 돼. 이렇게. 키읔은 한번더 꺾음, 그리고 위 아래로 움직임, 이거 위로 서슴이고, 요거는 아래로 죽음, 위에서 눌러버리잖아요. 꽉 막혀버리지. 그러니까 죽음에 해당되는 거고, 치읒은 다시 서슴을 표현한 거고, 원래 치읒을 이렇게도 쓰지만은 위에로도 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다시 솟는 걸 표현한 거지. 치읒을 이렇게도 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티읕은 더 다음, 디읕 사방으로 다음을 표현하고 디읕은 자유로 흐름, 니으름. 그래서 이런 거라는 거야. 여기 나머지 부분은 책을 사서 읽어보세요. 이게 뭐 많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나머지 부분은 책을 사서 읽어보고. 요 책에 대해서 강언은 오늘로서 그만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수메르.
수메르하고 우리나라 지금 한글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수메르, 한글, 영어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아주 재미있을 거예요. 정말 저도 아주 재미있게 이 연구를 봤는데 하여튼 그 이야기를 합시다. 하여튼 요건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그냥 책을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